Nice game to you.일단 지금 잡채는 완성이 그쵸 완성이 됐고 네. 그 다음 저희가 쉬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해물 부추장 그쵸 기타 등등 야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일단 너무 많아요 이 정도? 키포인트는 네. 최대한 얇게 무침가루를 많지 않게 이제 여기다가 뭐 입맛에 안 맞으신 분은 이제 간장 찍어 드시면 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막 필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고 네. 가운데서 익은 다음에 한번 뒤집은 다음에 누르시면 돼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너무 일단 좋아요? 너무 통통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제 기름을 다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면 기름이 골고루 가니까 한 다음에 뒤에가 어느 정도 이제 오르도록 익었잖아. 그럼 애들이 잘 해처를 안 할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덮어. 그 다음에 위에서 눌러주면은 얇게 된다 이거지. 근데 역시 아무리 봐도 역시 끝에 그게 없어요. 끝에 그. 끝에 밀가루 덩어리? 네. 그게 없어야 맛있지. 아, 그게 있어야 맛있니? 아닌가? 아, 난 이 상태 스타일을 알겠어. 약간 탄 부분이 있어야 아닌가? 그래요? 아니. 아무튼 뭐, 네. 어쨌든 내가 주도하는 거니까 내 맘대로. 그렇죠. 이걸로 바깥기시죠? 이렇게. 얘를 했더니 손이 곱더라고요. 뒤집어서 오! 누르는 거. 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 보이네요. 눌러. 그래서 끝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모아서 가운데다가 딱 놔두면 이거 됐네. 이게 됐네. 불은 약간 약불. 한 다음에 이제 좀 익은 것 같다 싶으면 센 불로 확 해가지고 토스트 하나 담아줄까요? 회사 붙여서 야 이제 간장을 찍어 먹어야 맛있겠죠? 저희가 따로 간을 안 했으니까 간장 있으니까 뭐 찍어 먹을 사람들은 찍어 먹는 거고 저는 참고로 간장을 찍어 먹습니다만 냄새 죽이는데? 오징어 같은 게 타는 이거는... 냄새가 있는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만약에 썰기만 했을 뿐이야. 이거 부실걸 어디 거예요? CJ. CJ!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스. 네. 없어요. 가스 있어요. 가스 있어요. 저때 빼놨는데 내가? 그 아래 있어요. 네. 그러면 저거를 주면 내가 저기다가 한쪽에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는 일단 좋거든요? 패스. 이거 타는 거 아닌가? 이거. 오, 맛있겠다, 씨. 저기 파란색 프라이팬 주세요. 파란색. 저 안에 물 들어있는데. 물 들어있게. 가리면 되죠. 어제 그거 그만 익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너무 기름기가 없잖아. 맛있겠다. 자 키친타월도 하나 주시고 기름 하나는 저를 주세요. 기름을 좀 더 사용하고 싶어.
되면 명절 되면 네. 아직 둘은 근데 미스들이라서 네. 일해요? 집에서 일해? 뭐 제사나 뭐 이런 거 지내요? 저는 그런 거 다 사 먹어가지고. 아, 잠깐만 가져가 너무 많아. 이거 익은 거예요? 이 먹어봐요. 이 정도? 이거 좀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넣을게요. 저희 대부분 이제 그 친가 같은 경우에는 다 집이 근처거든요. 밤도 후추도 그래가지고 간을 봐. 일단 첫 번째 부친 게 무조건 간을 봐야 돼. 각자 무슨 집에서 해오고요. 나머지 손 많이 가는 그냥 사서. 그냥 요즘에는 많이들 또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맛있잖아. 이거 넣을까요? 넣어. 됐어. 이거 손 먹었어. 진짜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오늘 완전 성공했어요. 날 제대로 잡아서 오셨네. 진짜로 난리 났어 지금. 뜨거. 이봐 간 안 해도 되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름. 아 이게 후라이팬이 잘 되려나 모르겠다. 넣어주세요. 이거 나 고백 하나 해도 돼요? 네. 이 후라이팬 우리 집에서 쓰던 건데 사실 네. 버릴까 하다가 차마 버리지를 못해. 몇 번 쓰진 않았어. 몇 번 쓰진 않았는데 자꾸 눌러붙더라고. 아이 홈쇼핑에서 샀는데 욕을 돼지게 한번 하고 내가 다신 이거 안 쓴다 이러고 부엌 한 켠에 놨던 거를 뭐 끓이고 이럴 때 사용하려고 사실 갖고 온 거거든. 근데 오늘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네 이 친구.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왜 버리려고 했는지. 잘 눌어붙는다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걸로 사용하게 될지는 몰랐단 말이야. 한번 잘 되긴 빡들겠네요. 이거 이 제품 사지 마세요. 프라이팬으로는 내가 진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맛있지? 대박. 진짜 맛있어요. 자 한번 좀 뜨겁다. 아, 이제 막걸리 한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오늘 방송 끝나고 뭐. 어? 아무것도 없어. 왜? 철사장. 아, 이거 듣고 말고. 아이씨. 어때요? 피디님. 아, 맛있다고. 안 그래도. 근데 저분 표정이 없어. 내가 어떡하지? 낮게 직원 중에 유일하게 그 표정이고, 인사할 때도 그 표정이고. 유일하게 패시브가 없어요. 방송 패시브가 없어. 한 번만 뒤집게 해주세요. 뒤집게도 살아남았어야 돼. 내가 약간 가운데 2년대? 그럼 제가 그동안 노래를 잘 부를래? 춤이라도 출래?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아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않아요? 물어붙었어.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알았어. 내가 조용히는 또 맛 한번 보게 해줘야지. 여기서 부치는 건 안 하는 걸로. 예상은 왜 이러는데. 뭐라고 하지? 이게 아 안 되겠다. 저 굉장히 안 돼요. 왜 필요 없지 근데? 해물이 나와서 그런가? 간이 되겠어요. 부침가루에. 그냥 밀가루에다가도 하잖아. 네. 밀가루에 했을 경우에는 소금 간을 해갖고 하지만 부침가루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냥 그 부침가루 간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몇 장만 해갖고 나눠서 먹으면서. 소리 봐. 미친다 진짜. 진짜 막걸리는 못 마시고. 너 마셨니 벌써? 네. 그게 다 너도 마셨니? 네. 이때 마시려고 준비했는데 나눠줄게. 아니, 오렌지 주스. 주스도 있어. 이건 너무 눌어붙어서 안 되겠어. 피자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제품입니다. 회사 제품이에요. 피자. 이거 얘는 그냥 일단. 이거는 그러면 방청객들이. 에이. 근데 아시죠? 눌어붙은 게 진짜 맛있다는 거. 몸에 안 좋고. 이것도 다 익은 거 아니에요? 네. 이 친구도 일단 이거를 네. 부침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널어놔야 돼요. 왜냐면 금방 먹을 게 아니면은 널어놔서 김이 빠져야 쫄깃쫄깃하지. 안 그러면 기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아 뭐 또 기름 더.
이 친구는 포기하나? 어, 이거 포기. 설아 언니, 언니 좀 얘를 뽑을 거 그랬네. 그렇네. 아, 그래서 또 큰일 날 뻔했나? 아예 쓰지 말. 방청객분들은 요거 좀 드시거나 아니면 끝나는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다시 붙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사실 그냥 한 번씩만 드셔도 되지 않아요? 얇게 하면 한 번씩만. 어차피 다 데친 음식들이라서. 어? 몰래 먹는 거 기다 대기하고 있네? 먹어봐! 이리 와서 잡채부터 먹어봐! 잡채부터. 이리 온나? 아! 용이 거기 있었다. 아, 그럼 저희 잠깐 잡채부터 가야지. 어, 가야지. 가야지. 어, 여기 이거 잠깐만. 이거 조심해. 이거 뜨겁다, 조심해라. 잡채부터 맛 한번 보시죠. 아, 여기다 덜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돼. 어, 야채만 썰었던 거니까. 저 국자 주세요. 아니. 아, 이거? 뒤지게, 아니, 뒤지게. 뒤지게. 뭐 아닌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행방불명 됐어, 갑자기. 그 혹시 거기 같이. 어, 여기. 아, 색깔 봐. 아, 이뻐, 이뻐. 맛이 어때? 골고루 색깔별로 먹어야 돼. 그래, 그지? 맛있는데? 어때? 왜? 이것도 별로야? 네, 맛있어. 이게? 어.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맘에 들어? 응. 나머지 것도 볶아도 되겠어? 응, 괜찮아. 아니, 저거는 아직 괜찮은, 이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간장 반을 안 했잖아. 여기서 뭔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간장 더 넣어야 돼? 응. 지금도 충분히 맛있는데? 어. 이제 너희들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내가 생각한다에 너무 짜다라고 할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어, 지윤아, 잡채 먹어봐. 잡채.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는데?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좀 진짜 맛있는 걸 지금 맛보여드린. 네 알. 대박. 김 네 알. 자. 어, 제철. 명절이니까. 간장은 없나요, 저는? 간장. 만들어줘야지. 날. 에이, 그럼. 없으면 되는 거죠? 아이. 없어도 되죠? 흉기 덜어줄게, 아깝나? 아니, 흉기 같이 먹으면 되지. 아침에 파전 맛있다 진짜. 그지? 응. 시제에서 만든 거야. 시제에서. 응. 시제에서 만든 거라고. 시제. 어딜 가도 맛있는 그 맛. 시제장장. 그냥. 술집 가서 시키면 요 고대로 나와. 그대로 그럼. 맛있네.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응. 어때? 맛있어? 오산 불고기에서 어때? 괜찮아? 맛있는데. 그 뒤를 이을 수 있겠어? 어떻게? 한 잔 생각나? 아, 그럼 성공한 거고. 이완. 몇인데요? 8,000원 정도 팔아도 돼. 아, 8,000원! 괜찮네. 성공했네. 부장님 오셨으면 바로 막걸리 먹으러 가자고 하실 텐데. 아, 진짜 맛있다. 8,000원보다 비싸게 팔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지? 여기 있는 거 오늘 다 붙일 거야. 다 뽑고. 우리 신랑. 짜다고? 짜다고? 이거 봐. 짜대잖아. 짜다고요? 이게 맛있어? 빨리 둘이 합의가 신곡되잖아. 이게 짜다고? 짠데 엄청? 안 짠데? 아, 진짜 역시 시울머니. 아, 진짜 아까 여기 시금치 데치는 거 봐갖고. 어. 왜 왜 어머니도 집에서 그렇게 데치셔. 아, 시금치 살아있네. 유기농이네. 신기해요. 아, 살아있네. 제 어머니가 14년째 식당 하고 계시거든요. 반찬이 잡채로 나와요 저희는. 어. 제일 맛있잖아. 까다로운 형기 입맛은 어때요? 괜찮아. 응, 괜찮지? 괜찮네, 오늘? 서봐! 괜찮지? 거의, 지난주 파스타에 비해서는 이거는 대리 받은 느낌이다, 대리. 아, 맞다. 저번주 파스타 생각하니까. 대리야?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 없네. 맛있는데? 최고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맛있어. 저는 진짜 맛있어. 진짜. 나 이것도 맛있고. 저는 진짜 맛있어가 왜. 저도 맛있고. 되게 기분 나쁘지? 너 좀 먹어. 저도 맛있고. 다 맛있네. 네? 아니요? 잡채 짠데? 잡채 안 짜니? 전 오늘 약간 싱겁다는 느낌인데 오히려? 뭘 먹고 사냐 니네들은? 내가 붙일까? 아, 자꾸 싱겁대. 그래가지고 자꾸 간장을 넣는데? 이불아. 맛있다.
식당님. 전 만난다. 전 진짜 맛있어. 어, 양념 없이도 이거 맛있어. 좋았다 진짜. 어때 어때? 저는 뭐 안정적인 맛은 아니에요. 그렇지. 네.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저는. 저는 사실 뭐 딱히 특별할 것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되겠더라고. 엄마. 아. 지윤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안 먹어? 왜? 한번 먹어봐요. 안 먹는데. 이거는 소세지를 간장 주세요. 간장? 전화는 소세지를 몇 개나 먹었다. 밥은 밥 좀 먹여야지. 카레에다 밥 좀 내줘. 응? 안 먹어. 먹여보시던 거 왜 안 먹어? 먹었습니다. 카레는 어디 있어? 밥은 어디 있어? 냉장고에 있어. 얼마예요? 어, 끝났어. 우리 애들이 미워. 얼마 있냐? 얼마 줄 건데? 얼마? 아. 실컷, 실컷 들어볼게요. 아. 아, 왔네. 왔어. 아, 오셨어. 아, 오셨어요. 아, 어떻게 잡채가 면이 다 지금 다 됐어. 그거, 그거까지만 붙이고 잡채 좀 더 하자. 손님 오셨어요. 이것만 붙이고요. 와, 일단 냄새만 들어, 냄새만 맡아도 다르네요. 저들은. 아, 다르지. 네. 아. 잠깐만에 볶을 수 있나? 여기다 그냥 볶으려고. 그래요? 이거 6m 이건 네가 입어서 터진 거 아니지? 고기가 안 들어갔구나. 응. 고기 왜 안 났어? 우리 애들은 여기 들어간 고기 별로 안 좋아해서. 나의 기준은 항상 애들이 고기를 안 좋아해서 여기다 안 넣었다고? 응. 내가 고기 넣는 거 좋아해. 그렇고 우리도 마음도 몰라주고 진짜 잡채 고기가 없으면 어떡해요. 잡채 고기 없으면 엄마한테 그냥.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솔직히 너 네가 잡채 잘 안 해주잖아. 내가 왜 잡채를 안 해줘? 야 진짜? 장모님이나 다 한 거 이렇게 명절 때 우린 다 얻어다가 그 잡채 먹지. 또 이런다, 또 이런다. 내 집에 진짜 약간 밉상 남편이 진짜. 딱 시울머니가 딱 어울려. 아니 진짜. 애미야 잡채가 짜다. 애미야 고기가 없다. 다시에 오렴. 아니야 진짜로. 딱. 밉상 옳지. 애미야 부부싸움 안 갖고 고부간의 갈등 같아 지금. 아니 내가. 솔직히 우리는 명절 때 음식을 만들질 않아. 솔직히 작년에 집에 있을 때 정말 잡채 많이 했는데 나림이랑 지훈이가 잡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해갖고 나 혼자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내 웬만한 잡채를 많이 안 해. 더 제대로 잡채? 응. 기름 넣고 하면 돼. 저 프라이팬에 넣고. 엄마! 엄마! 자, 어, 네. 오셔야지. 아, 부부싸움은 댁에서. 아, 그럼. 부부싸움 아니라고요. 아, 부부간의 갈등이라고요, 아. 지금. 사회적, 시어머니와 사회적 문제야. 꽃신 며느리. 어, 어떤 거 맛보면 되나요? 여기 이거 드시면 됩니다. 아 본인만의 수저를 또. 아예 예, 제 개인 개인 수저예요. 주나 걱정 빠지 마. 이거 그냥 지금 다 넣으신 거예요? 간장 넣었으니까 넣는다고 넣는데 또 싱겁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좀 해보고. 이거 기름 안 넣어도 되나? 나 기름 좀 넣어. 넣어야지. 저 이거 그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아니 여기 너무 조금인 것 같아. 고정시키는 친구 좀. 네. 고정시키는 친구? 고추전이죠? 부추 해물전. 아. 어 오징어가 응. 먹어달라고 꿈틀거리는 거야. 꿈틀거리네. 어때 어때요? 드시고 평가 좀. 바삭바삭하고요. 잘못 만들면 이게 바삭하지 않고 그냥 타거든요. 그리고 식감이 살아있어요. 부추랑 해물이. 네. 네. 죽어있지가 않고 식감이 살아있어요. 바삭바삭하면서도. 네. 한 번 더 먹어봐. 아, 한 번 더. 네. 어. 아. 저기 아, 알구나. 한번 심을 거 같아. 괜찮아? 제 네? 개인적으로 레이디 코드 사상 이게 최고. 헐? 이게 1위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아. 그때 그거보다요? 오삼 불고기보다 더? 오삼 불고기? 아 공동 1등. 네. 들어간 정성과 네. 노력을 생각해서 어떻게 이거 2위 주면 안 되겠어? 이거는 CJ에서 만든 거고 사실 우리가 섞기만 한 건데. 아 그런가요?
오삼불고기 우리 양념을 한 거고. 이거 어머니가 해준 거랑 같이 맛이 나지? 대기 오빠 지금 중소기업 제 구멍가게 비교하시는 거 지금? 저희 어머니가 CJ였네요. 아, 저희 어머니가 해준 거랑 똑같은 맛인데요? 일단 여기 당면은 네. 지금 다 먹어서 없지만 네. 이 야채라도 한번 네. 먹어봐요. 고기가 없어요? 이사님, 여기 지금 당면에 CPR이 필요합니다. CPR.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맛이 이상해요. 어?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당면이 하나도 없는데요? 애들이 다 먹었어. 당면이 없고 야채 이거 편식하는 애들이 남겨놓은 거 같이 먹었는데? 안 익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엄마, 엄마야! 괜찮지? 네. 딱 맛있다. 이게 졸라붙어갖고 자꾸. 약간 간을 좀 하면 어떨까요? 헉, 여기다 간을 더 하라고? 이번에 흰 먹다 그러고 좀 짜다 그래서. 근데 대체로 홀수를 빼고는 다 싱겁다고 한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저 이것도 합격. 합격? 어, 네. 합격. 자 그러면 이제 어? 전 우리 먹던 거밖에 먹던 거라도 한 입씩 나와서 그 입을 댄 건 아니니까 맛을 평가해 주시죠. 아 이거 생각했다. 드시래 드셔보실래요? 잡채 완성되면 같이 한꺼번에 아 드셔보셔도 돼요. 이게 아, 전이 식기 전에 괜찮아요. 드시는 게 낫겠다. 전 먼저 드세요. 전이 진짜 괜찮아요. 당면이 덜 익어서 그래. 그죠? 물 살고 차라리 푹 익힐까요? 아까처럼 그래서 이게 당면이 좀 노글노글해져야 아. 간도 배고 오늘은 또 그 맛 평가해 주시는 그 프로스트 위스퍼? 원래 네. 그분이 또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두렵네요. 아니, 보니까 요리 전혀 뭐 요리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술 안 먹고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술 안 먹고 먹어본 적이 없대요. 뭐를? 전을? 전을. 네. 그래서 맛이 어떻다고요? 술은 안 먹고 전을 먹어본 적이 없어? 명절 때 명절 때 가족들하고 안 지내? 아니 저 고추전 이런 거 안 나는데 명절 때 전을 안 먹어? 네. 고추전을 안 한대잖아. 굉장히 특이한 집안이네.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네 다음 무슨 저기 무슨 감옥 같은 데서 줄 서가지고 배식 받는 것처럼 유쾌한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울한. 지난주가 나요. 지난주에는 시식하는데 의리 게임이었다니까요. 내가 많이 먹어줘야 뒤에 사람이 덜 먹겠지. 파스타 나는 생각보다 맛있었는데?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불었고 양만 파스타만 많이 안 했어도 맛있었어. 케첩을 안 넣어서 그렇다니까. 아니야. 일단 파스타 불었어. 너무 컸어. 불어서 그래. 나는 어때요? 너무 간간 심심했어 어제 파스타.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케첩을 안 넣어서 거 아니? 왜 괴로워? 아 그죠? 감탄사요. 아 나 순간 지금 약간 쫄았어. 야, 아, 이것도 이게, 아닌가? 아 내가 이걸 또 왜 먹고 있지 나와서 이건 줄 알았네. 고기가 없는 게 안타깝네. 아쉽죠. 아니 왜냐면 고기 하면 또 밑간 해놓고 이래 재놔야겠다고 사실 다음부터는 꼭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집에서 엄청 많이 부쳐 먹는데 네 명절 때 잡아 자주 부쳐 먹죠. 명절 때는 뭐 그냥 평상시에도 몇 번씩 엄마가 해주거든요. 네. 가끔 비 오는 날 이런 거 해먹잖아. 그만하세요. 그지? 어머님도 CJ를 이용하시는 거야. 다들 CJ를 이용하지. 아니 근데 전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부추 넣고 해물 좀 넣고 부침 부침가루 해가지고 부침개는 사실은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부침가루의 양에 따라서 맛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지금 좀 아쉬운 게 뭔지 알아? 뭐야? 이게 집에서 먹는 거면 해물이나 이런 거를 더 듬뿍 넣을 수 있는데
재료를 아꼈어. 재료 아낀 게 아니라 해동을 반밖에 못해가지고 재료를 너무 아꼈어. 아니야 우리 반 더 있어. 진짜 딱 보니까 파는 전이야 파는 전. 어머니 지금 큰 웃어 얘기하잖아요. 해동이 다 안 됐다고 준비가 왜 안 지켰냐고. 방송 준비할 때 뭐 했냐고 니네들은. 어머니 해동하는데 니네들 아니 니네가 뭐 통에 안고 해동하니? 전자레인지 해동을 지키는 거 아니야? 너 뭐 했어? 아, 너 호기구 했구나. 방금 했어요 어머니. 너 뭐 했어 일분이? 장 먹고 왔어. 도와드려. 빠져가지고 에. 이거 드셨잖아? 딱 가게에서 파는 만큼의 해물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지.